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를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한 믿음의 방패가 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마 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보죠 평안과 믿음의 교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보죠 평안과 믿음의 교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자